6월도 다 지나갔고 7월이 시작됐습니다. 7월 하면 또 제가 군입대를 했던 그때가 생각나는데요. 아주 무더우면서도 습했던 최악의 7월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신나는 디몬크의 게임 7 바로 시작합니다. 배틀그라운드가 삽질하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IP를 우회해서 즐기기 시작했던 에이펙스 레전드가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4 배틀그라운드처럼 수십 명의 다른 게이머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배틀로얄 장르 게임입니다. 빠른 속도로 각 게임에 등극했지만 각종 버그와 핵, 늦은 업데이트로 또 순식간에 순위권 밖으로 추락했죠. 역시 삽질은 같이 해야 제맛입니다. 여튼 이번 시즌2는 새로운 캐릭터 왓슨, 그리고 새로운 무기, 랭크모드, 1일 주간 챌린지 등이 도입됩니다. 이미 떠나버린 게이머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이기는 한데 새로운 시즌으로 다시 반짝여보길 기대하겠습니다. 어떤 게임이든 역시 핵이 문제입니다. 비인과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너무 밉습니다. 다 죽어버렸으면. 딱히 관심 없으면 존재도 몰랐겠지만 꾸준히 출시되고 있는 코믹스 원작 게임 시리즈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 2 파이널 배틀이 한글판으로 출시됩니다. 택티컬 헌팅 액션 장르, 듣도 보도 못한 장르를 개척한 코에이 테크모의 게임이죠. 코믹스 원작의 팬이라면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아닌 유저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거인들을 도륙하는 게임입니다. 원작도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피가 사방팔방으로 튀었죠. 총 40여 명의 플레이어블 캐릭터들이 등장하고요. 이전작들처럼 입체 기동장치는 그대로 등장합니다. 새로운 아이템, 뇌창, 대인, 입체 기동장치가 추가되면서 보다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이 외에도 원작을 전혀 몰라도 즐길 수 있는 오리지널 스토리 모드, 병단을 결성하여 원하는 캐릭터와 함께 거인을 청소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벽의 탈환 모드 등이 추가됐습니다. 가끔은 생각 없이 본능에 충실한 게임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딱인 게임이에요. 물론 진격의 거인 팬이라면 생각보다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시리즈이기도 하죠. 작년 E3 때 소개했던 게임이에요. EA의 여러 신작 중 하나죠. Sea of Solitude, 3인칭 어드벤처입니다. 몽환적인 비주얼, 물에 잠긴 도시가 아주 인상적인 게임이죠. 그런데 내용은 살짝 심오합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괴물의 모습이 되어버린 주인공 K. 플레이어는 K를 중심으로 물바다가 되어버린 고독한 세계를 탐험하며 K의 비밀을 알아내고 희망을 되찾아준다는 내용입니다. 한글화 여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장르 특성상 언어의 압박은 크게 느껴질 것 같진 않아요.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 속에서 가끔 지독하게 우울해보고 싶은 게이머라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외로워 죽을 것 같다면 이런 게임은 가급적 피하세요. 주인공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전작 이후 약 10년 만에 돌아오는 마블 얼티밋 얼라이언스 3가 닌텐도 스위치 독점으로 19일 출시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독점이라 저도 놀랐습니다. 심지어 한글판이거든요. 겉모습만 보고 모바일 게임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원래 있던 롤플레잉 시리즈입니다. 이번 작은 시리즈 최초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캐릭터들이 참전합니다. 즉 시리즈 중 가장 많은 플레이어블 캐릭터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메인 빌런은 타노스, 이전작들과는 다른 유니버스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로컬 및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지원하고요. 최대 4인 협동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출시 후에도 DLC 세계를 순서대로 내놓는다고 하네요. 마블 프랜차이즈를 사랑하는 스위치 유저라면 혹할만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바일 게임 아니고요. 당장 출시된 마블 모바일 게임들보다 완성도는 훨씬 높을 겁니다. 개발사가 팀 닌자예요. 평타는 칠 겁니다. 또 일본 애니메이션 원작 게임입니다. 킬라킬 더 게임 이프. 대전격투 게임이죠. 처음엔 아 또 반다이 남코 게임이겠지 했는데 아크 시스템 웍스였습니다. 길티기어 시리즈로 친숙한 곳이죠. 정작 게임은 길티기어보다 아무리 봐도 나루토, 드래곤볼에 가까워 보입니다. 3D 셀룩 기술을 활용해 이질감 없는 비주얼을 갖고 있습니다. 원작 충실한 격투 게임이라는 말이죠.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화려한 킬라킬 액션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보통 애니메이션 원작 게임들이 그래요. 근데 어려우면 쳐다볼 사람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DLC 포함 총 10명, 원작 각본을 담당한 나카지마 카즈키가 게임을 위해 새로 쓴 오리지널 시나리오 스토리 모드가 함께합니다. 최대 2인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온라인 대전, 랭킹 모드 또한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애니메이션에서도 보지 못한 액션도 포함됐다고 하니까 역시 원작을 사랑하는 게이머라면 64,800원을 지불하고 즐기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비싼데 뭐 퀄리티가 좋은가 보죠 뭐. 개인적으로 닌텐도 게임 중 제대로 즐겨보지 못해서 아쉬웠던 롤플레잉 게임이 있습니다. 뭘까요? 파이어 엠블럼. 여섯 번째 게임, 파이어 엠블럼 풍화 설월. 2017년도에 출시된 무쌍을 제외하면 스위치 최초로 출시되는 파이어 엠블럼이기 때문에
더욱 기대될 수밖에 없는 게임이요. 정확히 말하면 시뮬레이션 RPG고요. 이번 작은 플레이어가 사관학교 교사로서 각 국가를 대표하는 3개의 반 중 하나를 선택해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프린세스 메이커처럼 단순히 육성만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도적, 반란군과 같은 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함께 전장을 누비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파임이랑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1, 2부로 나뉘는 게임이에요. 1부가 사관학교고 일정 분기가 지나면 5년 후 전쟁편으로 이어진다고 하네요. 새 국가 간의 전쟁이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뭐 그런 그림이 그려질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기존 시리즈를 접하지 않은 제 입장에서 사실 진입할까 말까 고민은 돼요. 이게 장벽이 좀 높거든요. 그래도 도전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먼저 구입해서 즐겨보세요. 그 후기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아주 사랑하는 FPS 시리즈 중 하나인 울펜슈타인의 최신작입니다. 울펜슈타인 영블러드. 정식 넘버링이 붙지 않은 외전작입니다. 울펜슈타인 2 뉴 콜로서스 사건으로부터 약 19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죠. 1980년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주인공 블라즈코 윅지는 그대로 등장하지만 작전 중 실종된다는 설정이에요. 그럼 누가 주인공일까? 그의 쌍둥이 딸들입니다. 그래서 영블러드죠.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기술의 발전으로 나치뿐만 아니라 저항군들의 무기들도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전반적인 게임 스타일은 이전과 크게 다름없어 보이는데 이번 작은 코어, 협동 멀티플레이를 지원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H2 인터랙티브의 재빠른 한글화도 눈에 띄고요. 이렇게나 빠른 울펜슈타인 한글화, 고마울 따름입니다. 울펜슈타인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가 아는 세계사와는 좀 다릅니다.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세계전쟁, 미국, 연합군이 독일 나치에게 패배했고 나치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달까지 점령하죠. 엄청난 제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 게임이에요. 이번 7월은 생각보다 게임이 없어서 아주 쥐어짱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하나 제대로 살펴보면 생각 외로 할 게임들이 많더라고요. 여튼 이번 달도 즐거운 게이밍 라이프 되시고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번엔 돈 좀 아끼나 했는데 스팀은 세일하고 울펜슈타인 파임이 또 나와버리네요. 돈을 아낄 수가 없는데 이거?